질문하셔도 되고, 두 번째, 자존감이 강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 어릴 적부터 언니와 비교당. 그러니까 자신감이 강해, 자존심이 강해서 잘못을 인정 못하는 게 아니고, 자존감이 약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해. 바로 뒤에 뭐라고 써주셨냐면, 어릴 적부터 언니와 비교당했다. 여기 나오죠. 언니와 비교당하면서 아이의 자존감이 상처받아 있는 거다. 상처받은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할 때는 너는 왜 떳떳하게 인정을 못하니? 라고 나무라실 일이 아니라 뭘 살피셔야 돼? 아이에게 뭐가 부족해? 자존감이 부족해. 자존감이 우리나라 위에 있는 정치인들도 그렇잖아. 자존감이 있으면 잘못을 쉽게 인정합니다. 자존감 많으면 죽어도 인정을 못해.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아이 그럴 때는 심지어 아이 요 나 방해 중에 있을 때 이런 놈 있어. 중학교 애들 담배 펴가 이러고 있다가 걸렸어. 그러면 이렇게 다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꼬리네. 아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잖아. 아 이게 담배가 여기서 지금 끌라고 이랬대. 아직 담배를 끌 때도 이렇게 끄냐 그래? 이렇게 끄지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야? 잘못은 인정하지 못해요 요즘 애들이. 왜? 거짓말쟁이여서가 아니야. 자존감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렇죠? 내가 이것을 엄마한테 잘못을 인정했을 때 그 이후로 오는 후폭풍,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단속할 때 그냥 카메라를 들고 들어갑니다. 촬영 모드로. 깜짝도 못하게. 이러고 살아요.